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 사상 최초로 추진 중인 대변인 토론 배틀 오디션이 140대 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선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지원자들이 몰렸는데 얼굴을 보면 아, 저 사람이구나 할 만한 사람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변인 2명, 부대변인 2명을 뽑는데 이 과정은 저희 TV조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마감 시한까지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지원한 사람은 총 564명으로 경쟁률은 141대 1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자기소개 30초, 기본소득과 6.25 70주년 두 개 주제에 대한 1분 논평 등 각자 2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지원자는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18세 고교생부터 79세 전직 대기업 임원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2030 세대의 비율이 70%나 되면서 새로운 대변인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차 동영상 평가로 150명이 통과했는데 정치 편향 교육을 공개 비판했던 인원고 최인호 씨도 뽑혔습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회는 암울합니다. 연기자 유동혁 씨도 1차 예심을 통과했습니다. 가계 빚은 400조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이준석 대표의 압박 면접을 거쳐 본선 진출자 16명이 가려집니다. 오는 27일에는 토너먼트 형식의 첫 토론 배틀이 열리고 이어지는 30일 8강전, 5일 결승전을 거쳐 대변인 2명과 상근 부대변인 2명이 선발됩니다. TV조선은 8강전과 결승전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